시티 관상동맥 조영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CT를 이용한 관상동맥 조영술의 개념과 목적,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목적과 효과. 심장은 전신의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이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을 심장동맥 또는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데 심장동맥은 크게 왼쪽 심장동맥과 오른쪽 심장동맥이 존재하며 왼쪽 심장동맥은 왼쪽 휘도리 동맥과 왼쪽 앞내림 동맥으로 나누어집니다. 관상동맥의 안쪽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변성이 일어나면서 죽상반이라는 덩어리를 형성하고 동맥벽은 탄력을 잃어 딱딱해지면서 좁아지는 죽상경화가 발생합니다. 관상동맥의 혈액 공급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므로 평상시에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심장의 박동수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거나 경련이나 혈전 등에 의해 심장혈관이 더 좁아지거나 막힐 경우에는 심장의 혈액 공급이 감소하면서 허혈이 발생하는 협심증이나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T의 관상동맥 조영술이란 우리 몸의 단면 영상을 촬영하는 컴퓨터 단층 촬영, 다른 말로 CT를 이용하여 심장의 관상동맥 부위를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3차원적으로 재구성하여 관찰함으로써 관상동맥의 협착이나 폐쇄 등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전 준비사항. CT 관상동맥 조영술은 조영제를 사용하게 되므로 검사 전 4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금식 중에는 음식은 물론 물도 드셔서는 안 되며 혈압약, 당뇨약 등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거나 금식이 필요한 다른 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분들은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CT 검사에 사용되는 방사선은 태아에게 유해할 수 있으므로 임산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반드시 검사 전에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심장 박동에 의해 계속해서 움직이는 관상동맥을 정확히 촬영하기 위해서는 심박동수가 분당 65회에서 70회보다 낮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검사에 앞서 관상동맥을 확장시키는 약물과 필요시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리는 약물을 투여합니다.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검사 중 사용하는 약물로 인해 혈압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의하여 검사 수일 전부터 해당 약물의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도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리는 약물에 의해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검사 당일에는 심장 박동수를 올릴 수 있는 커피, 콜라, 홍차 등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해야 하며 담배도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으므로 피워서는 안 됩니다. 검사 과정과 방법.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수분 정도입니다. 검사에 앞서 편안한 복장이나 가운을 입으시고 촬영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이나 옷 등은 모두 제거해 주십시오. 검사에 앞서 조영제를 투여하기 위한 정맥 도관을 삽입하고 가슴에 전극을 부착하여 심전도를 모니터링하는데 관상동맥을 확장시키기 위해 스프레이나 혀 밑에 넣어 녹이는 약 또는 주사제를 투여하며 심장 박동이 빠를 경우에는 심장 박동을 떨어뜨리는 약물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이제 검사 테이블에 누운 상태에서 검사 준비가 끝나면 조영제를 급속으로 주입하면서 촬영을 진행하는데 조영제가 주입될 때 일시적으로 몸이 따뜻해지거나 이상 증상이 느껴질 수 있으나
의료진이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가만히 누워 움직이지 마시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10여 초 정도 호흡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CT 기계는 여러 방향에서 환자의 몸을 통과한 방사선을 측정, 컴퓨터를 통해 심장과 관상동맥의 형태를 3차원적으로 재구성하여 보여주며 의료진은 관상동맥의 형태와 이상 여부를 평가합니다. 검사의 합병증과 부작용, 방사선으로 인한 위험. CT 관상동맥 조영술은 X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검사 시 노출되는 방사선 양은 보통 사람이 1년간 주변 환경에서 받는 자연 방사선 양과 비슷하므로 검사로 인한 유용성이 방사선으로 인한 위험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방사선 노출이 태아에게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임신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 검사를 피해야 하며 소아나 젊은 연령층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물로 인한 부작용. 검사 시 관상동맥을 확장시키고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리기 위해 투여한 약물에 의해 저혈압이나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에 앞서 본인의 과거 병력이나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의료진의 복약 지도나 안내 사항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는 사람에 따라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알레르기, 천식 환자와 심장병 등 전신 질환을 가진 사람, 과거 약물 부작용의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작용의 발생 빈도가 비교적 높습니다. 조영제 주사 시 발생하는 부작용은 대개 가벼운 구토증이나 두드러기, 가려움증, 반점이나 얼굴이 붉어짐, 기침, 쉰 목소리, 콧물, 일시적인 호흡곤란 등 가볍게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조영제 주사를 맞은 사람 중 극히 일부에서 후두 부종이나 폐부종, 의식 저하, 쇼크 등 매우 심각한 형태의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극히 드물게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 일부 환자에서는 조영제의 신독성에 의해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은 검사 후 1, 2일 내에 발생하여 1주 이내에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드물게는 혈액투석을 해야 할 정도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조영제는 신장을 통해 배설되기 때문에 검사 후 1, 2일간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누출. 간혹 주사 부위에서 조영제가 혈관 밖으로 누출되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손을 위로 하고 미지근한 수건으로 마사지하면 서서히 호전됩니다. 검사의 제한점 및 다른 검사 방법. CT 관상동맥 조영술은 관상동맥의 심한 석회화가 동반되어 있거나 심장 박동이 빠르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정확한 영상을 얻기 어려울 수 있으며 CT 검사의 특성상 직경 1.5mm 이하의 가는 혈관은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상동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다른 검사법으로는 심근관류 스캔이나 관상동맥 조영술 등이 있습니다. 심근관류 스캔은 방사성 물질을 주사하고 심장 근육의 혈액순환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로서 관상동맥의 심한 협착에 의해 관류 결손이 나타나야만 진단이 가능하므로 아직 관류 결손이 나타나지 않은 초기 관상동맥 질환을 진단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은 팔이나 사타구니를 통해 가는 도관을 삽입,
관상동맥 내부로 조영제를 주사하면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는 검사로서 진단의 정확도는 높으나 CT 관상동맥 조영술에 비해 환자의 고통과 불편이 크고 검사로 인한 합병증과 부작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료진은 이상 검사 방법들의 장단점과 검사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현 단계에서 가장 적절한 검사 방법을 선택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한 추가 검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CT 관상동맥 조영술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